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성과 급 보상을 받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미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상급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일학교를 다닐 때 교회 담벼락 한 측면에 이렇게 포도 송이를 이렇게 그려놓고 출석 혹은 헌금 혹은 성경 구절 암송 전도 뭐 이런 항목과 함께 이제 스티커를 붙여서 내 신앙의 내용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고한 것이 미래 하나님 나라에서는 잊혀지지 않고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산 그것에 따라 이제 미래 하나님 나라의 삶의 질이 이제 결정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사실 가르침을 통해서나 혹은 교회 일반적인 문화를 통해서 제게 이렇게 스며들어왔던 것이 사실이지요. 주일학교 학생만의 문제는 아니고 오늘날 이렇게 도회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렇게 청장년, 가정주부 혹은 이렇게 건강한 직장인들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좀 갖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만큼 수고했는가에 따라서 미래 하나님 나라 상급이 결정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간 삶은 일종의 미래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누릴 그 들어가 살게 될 어떤 아파트를 청약을 하고 그 청약에 이제 요구되는 것만큼의 잔금을 지불하고 또 이렇게 마감 금액을 내므로써 내 소유를 삼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성경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칠까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장로교회 교인이고 또 이렇게 개혁파 신학을 함께 공유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개혁파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분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와 이제 연합하여 구원에 참여하게 되면 칭의 되고 동시에 성화가 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 죄가 완전히 속량이 되고 그리스도 연합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아들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그리스도인도.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아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나를 위한 삶을 사심으로 나에게 의와 생명을 이렇게 내 몫으로 정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시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예수 연합된 사람은 예외 없이 칭이 되고 예외 없이 온전한 아들됨의 분량까지 자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맞이할 부활의 영광이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을 성경은 의의 멸관을 썼다. 혹은 생명의 멸관을 썼다. 혹은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이런 것들이 차별적으로 몇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어떤 인간의 공로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공로를 덧입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이렇게 덧붙여서 나의 공로를 요구할 바가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이렇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번은 이제 과연 이렇게 예수와 함께 거하는 그 나라에
상급 혹은 공로가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과 함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여, 당신의 보좌 앉으실 때 내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는 과정에 헌신했던 것, 이렇게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일에 헌신했던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한편 거기에 이렇게 수긍을 하셨어요. 당연히 네가 일한 만큼 보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한편 수긍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던 차에, 차등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연상을 하던 그 차에 이제 예수께서 들으신 중요한 비유가 포도원 품꾼 비유였습니다. 이렇게 6시, 9시, 12시, 3시 다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보상을 할 때는 맨 마지막부터 보상을 하셨죠. 그래서 1시간 일한 친구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때 심장이 가장 크게 뛴 사람은 6시에 들어온 사람이겠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저 정도 보상을 하시면 도대체 나는 얼마를 주실까 하는 생각에 이제 가슴이 뛰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6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차등 상급론에 마음이 부푼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들려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를 섬기는 것이 이렇게 차등 상급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속량,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의를 이렇게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시고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거기에 대한 깊은 인식과 함께 우리 마음을 살아남는 감사로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 삶의 수고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깊은 인식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지나친 차등상급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한 헌신을 좀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망 가운데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